근데 이 정도 가격대면 싫어한 여성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야, 최고야 최고. 끝.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맨투맨이라는 아이템은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매년 매년 사게 되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총 7가지의 맨투맨을 직접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맨투맨부터 깔끔하고 포인트 있는 맨투맨까지 솔직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평범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멋있어지는 거 진짜 어렵지 않다. 형이랑 함께 해보자. 오케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네, 처음으로는 크림 수달랩 맨투맨 두 가지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들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현재 이 두 제품 다 38,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 맨투맨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격대면 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렌디한 로고입니다. 요즘 아이비 스타일이나 시티보이 때문에 영어 문양과 캐릭터가 조합되어 있는 이런 문양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영어 로고가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스름한 느낌으로 나와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또 프린팅을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고 마감을 잘했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결론은 싼 가격에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캠핑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톤에다가 프린팅도 무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좋은 그런 맨투맨이라면, 베이스볼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더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또 베이스볼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고 있는 컬러 말고 판매하고 있는 다른 컬러들을 동생 부부에게 좀 선물을 했는데요. 착한 사람. 확실히 캠핑 맨투맨에 비해서 포인트 컬러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또 포인트 있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정말로 좋겠죠? 단 가격이 저렴한 만큼 중량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맨투맨 구입해서 FW까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그러지 않았는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안에 레이어드용 셔츠라든가 티셔츠를 입었을 때 좀 검은색 이런 면들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제가 엑스라지를 입었는데요. 제품이 엄청 커 보이진 않죠? 요즘 맨투맨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사이즈가 엄청 크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사이즈 한 개 업을 하니까 그런 좀 오버핏 느낌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면 꼭 사이즈 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선 가격 자체가 괜찮고 트렌디한 느낌을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학생분들께서는 한번 체크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 배도 시티보이를 위해 나왔다고 해도 좋을 만큼 비슬로우의 슬로우 보이 라인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7가지 제품 중에서 시티보이 무드를 가장 잘 뽑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사이즈나 로고 분위기 다 만족스러웠거든요. 그 로고가 앞에와 마찬가지로 같은 구성의 느낌이죠. 영어도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되어 있고 캐릭터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잘 배치를 했습니다. 단 앞에 로고 제품이 약간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터치를 했을 때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 저렴해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슬로우 보이 와펜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와펜도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좋았고요. 확실히 사이즈도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여유감이 있어요. 제가 지금 M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도 어깨가 63인 만큼 여유감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기장감이 길지 않아서 시티보이 무드를 잘 연출한 핏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사이즈 한 개 다운시켜도 충분히 그런 무드 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운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즉 코튼 중량감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안정감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 무게감 있는 걸 싫어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시티보이 룩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좀 캐주얼하면서 여유감 있는 제품을 좀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커버나 제품은 이야, 최고야 최고.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큰 실패가 없는 제품군들이 많죠. 앞에 제품들이랑 로고 배치라든가 캐릭터 배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긴 했는데 이 제품이 앞에 두 제품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성이 있는데요. 바로 로고의 입체감입니다. 굴곡 부분이 자수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도 되고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프린팅 부분도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제품도 소매 부분에 C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뭔가 감성적인 그런 느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슬로 제품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라지를 착용했는데 세미 오버핏의 제품이거든요. 어깨 라인은 아까 소개드린 뭐 크림소다 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기장도 제 사타구니 정도에 딱 떨어지는 사이즈라서 무난하게 활용하시기가 좋고
있고요. 착용 무게감도 우리가 자주 입는 정도의 무게감이라서 뭐 호불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부를 만져봤을 때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부드러운 축에 속하거든요. 그만큼 착용감도 오르겠죠. 정리를 하면 커버넛 제품은 크림소다 랩과 비슬로 제품의 딱 중간인 제품이에요. 뭐 사이즈 핏도 딱 중간이고 무게감도 딱 중간인 그런 제품인 거죠. 그만큼 호불호가 없는 그런 안정적인 맨투맨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한 패도 앞에 맨투맨들이 뭔가 트렌디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크게 유행 타지도 않고 싫어한 여성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그런 맨투맨입니다. 바로 테니스 보이클럽 맨투맨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좀 구입한 지 좀 된 제품인데 깔끔하게 활용하기가 좋아서 좀 들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깔끔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인 만큼 큰 특징이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앞에 부분에 깔끔하게 AS 로고가 있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AS 로고가 들어간 게 다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 소매 부분에 이렇게 테니스공 와펜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깔끔한 로고랑 같이 매칭이 되어 있어서 더 쉽게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품은 제가 라지를 착용했는데 세미 오버핏 제품이고요.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어깨 라인이 막 여유감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착용 무게감은 크림소다 랩보다 살짝 무게감이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제품도 좀 무게감 있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할인가로도 70,000원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이 제품이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더 퀄리티가 좋고 더 안정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저렴한 제품에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이 깔끔해서 뭐 호불호도 없고요. 유행도 막 크게 타지 않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좀 깔끔한 느낌의 스웨셔츠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제품이 뭔가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그웨이브 컬렉티브의 맨투맨은 어떨까요? 비그웨이브 컬렉티브가 확실히 좀 개성이 강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맨투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컬러부터 차별성이 확 느껴지죠. 이 컬러가 샌드 베이지 컬러인데 일반 베이지보다 좀 더 어두운 느낌이 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로 활용했을 때 은근히 옷 맞춰 입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로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제품이랑 동일한데요. 이 제품도 앞에 로고가 좀 그린이랑 오렌지를 좀 적절히 믹스해서 좀 포인트를 줬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프린팅 위치는 같지만 앞에 제품보다는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프린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품보다는 확실히 개성이 강하고 그래서 착용자의 그런 귀여움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 헛소리? 착용 라지를 했고요. 세미 오버핏이긴 한데 어깨 라인을 살짝 넘기는 정도예요. 대신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여유롭게 떨어진 제품이어서 뭐 활동하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착용감이 가장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진짜 이 외부도 되게 부드럽고 내부도 진짜 부드러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터치감은 굿! 확실하게 포인트도 있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만큼 기본 맨투맨이 있는 분들이 구입하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소개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사운즈 라이프의 맨투맨인데요. 이 제품은 좀 맨투맨 자체가 재미있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로고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재밌다는 거야? 바로 이 제품은 리버시블 맨투맨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개 제품으로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메인은 아주 깔끔한 느낌의 로고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영어 로고와 숫자, 그리고 옐로우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뭔가 깔끔한 느낌을 낼 수 있다면 안쪽은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이런 부분은 확실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착용은 라지 사이즈로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슬로우 제품이랑 좀 핏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핏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딱 찰떡인 제품입니다. 제품 착용감은 엄청 부드럽거나 그렇진 않고요. 진짜 무난한 그런 맨투맨 수준의 그런 터치감과 착용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마일룩 느낌으로 좀 편하게 입기 딱 좋더라고요. 정말 가볍게 활용하기 딱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가격이 5만원대이면 요즘 맨투맨치고는 저렴한 축에 속하기도 하고요. 한 개 제품으로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다. 꽤 괜찮은 포인트 아닌가요? 구독하기 한 해줘. 네, 오늘 내 돈 내 사나 맨투맨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장단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패 없는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